안녕하십니까, 김성환입니다. 아마 싱가포르의 마지막 영상이 되겠군요. 죽는 건 아니고요. 드디어 저희가 돌아갑니다. 12시 반 기차인데요. 밤 12시 반. 저희가 여기 몇 시에 도착했죠? 여기요? 네. 몇 시? 2시인가? 네. 여기 오후 2시에 해서 지금 해서 공항에 있는데요. 내일 일정 알려드릴게요. 내일 상하이로 가서 비행기를 기다립니다. 몇 시간 동안? 또 한 12시간 기다리다가 이제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벌써 마지막이야. 자, 싱가포르 마지막인데요. 자, 애들 작별 인사 겸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있어요, 싱가포르 씨. 자, 이제 성우한테도 넘기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싱가포르 씨. 빠바. 싱가포르 이제 현우 그분 따라 이제 미국 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영상을 찍을지는 제가 귀찮은가 안 귀찮은가에 달려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햄버거를 4일 연속 먹었죠? 햄버거 4일 연속 먹은 기분이 어떤지 설명해주세요. 야, 몸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지금 제 몸이 두드러기가 났어요. 언제부터 나기 시작했냐? 지금 완전 식품. 바로 4성급 호텔을 벗어나자마자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4성급 이상만 자는 걸로 하고 햄버거 3일 이상 먹지 않는 걸로 합시다. 자, 이거는 꼭 미래 여행가는 제가 봐두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